안녕하십니까. 2021년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 워싱턴 DC에서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거의 한 4, 5년 만에 다시 한번 워싱턴 DC, 지금 뭐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가보기로 지금 마음을 굳히고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픽 브라썸이 4월 첫 주, 그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내셔널 팍 서비스는 4월 2일부터 5일,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 넓게 잡고, 3월 30일부터 4월 3일, 그때 만개가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따로 나중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가는 김에, 최근에 새로 내셔널 파크에 속해진 그레이트 폴스 내셔널 파크,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내셔널 파크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여기 입장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데, 아무래도 부자 동네 근처라서 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차한 대당, 1인당이 아니고 차한 대당 20불, 오토바이는 15불, 그다음에 개인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10불, 이렇게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나이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패스를 살려고 그러는데, 패스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여러 번 가면, 애니얼 패스를 사면 35불이죠. 근데 제가 살려는 패스는 이 아메리카 더 뷰티풀 패스, 애니얼 패스인데, 애니얼 패스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패스를 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라이프타임 패스를 사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립공원에 죽을 때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그 내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 이 패스는 62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발부가 되는데, 라이프타임,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미국 전체 어딜 가든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되는 그런 패스는 80불입니다. 요거 한 3년 전에만 해도 요게 25불이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래도 80불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애니얼 패스가 있는데 요건 30불인가? 뭐 그런데 이건 1년만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패스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시니어 패스를 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10불 프로세싱 비가 붙고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시니어 패스는 2017년에 값이 올랐죠. 그래서, 1년짜리는 20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시리즈인과 영주권자 중에서 62세 이상만 살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미국의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신분 증명, 운전면허증 같은 걸 보여줘야지 살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도 받아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신청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 패스를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디 가든 항상 특히 유타 같은 데 가면 다섯 개 국립공원을 한꺼번에 돌아보게 되는데 그 입장료만 해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패스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탄 차에 탄네 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에 탄 모든 사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가끔 입장료가 아니라 주차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곳에서는 주차료는 내야 한다는 점,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가는 공원에서, 그레이트 폴스 내셔널 파크에서 이 패스를 이슈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또그 오피스가 닫는 수도 있으니까, 하긴 뭐 오피스가 닫으면 입장료가 무료인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미리 구입을 하던 아니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던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4월 첫주 스프링 브레이크죠. 미국에서는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인데 봄방학에는 워싱턴 DC 벚꽃놀이를 가면서 또 그레이트 폴스 파크 새로 지정된 그 내셔널 파크의 일부인데 여기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62세가 넘은 분들은 특히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이 패스를 사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